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게요? 이게 바로 고양이 사료인데, 제가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친한 언니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진짜 주기적으로 보러 놀러 오거든요. 제가 차마 키울 수는 없어가지고, 숙소 생활을 하니까. 근데, 지금도 저를 이거 보고 있어요. 이름이 줄리거든요? 살랑살랑 흔들면서 여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줄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줄리? 어머, 보이시죠? 줄리? 확실히 간식에 효과가 있네요. 가끔 저 부를 때마다 헷갈려요. 줄리, 주니? 이러면, 네? 냥? 이러거든요. 근데 줄리가 진짜 애교가 많아요. 네, 제가 이걸 들고 있으니까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갖는데, 보여드릴까요? 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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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 맛있어. 또 줄까요? 줄리 진짜 귀엽죠? 하나만 더 줘볼까요? 간식이라서 괜찮아요. 줄리? 나! 이렇게 줄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아니, 줄리야. 줄리야? 그래도 세 번째는 또올것 같죠? 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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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를 맡겨야겠죠? 줄리?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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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줘, 안 줘, 안 줘. 앙, 앙, 앙. 앙. 진짜 이쁘게 생겼지, 줄리? 레벌리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래? 일로 와. 냥냥. 이제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날 떠나지 마세요. 다 먹었다고 날 떠나는 거니? 그냥 이렇게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줄리를 보러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진짜 줄리한테 너무 사랑을 주고 가고 싶어요. 고양이 사랑하시는 분들.